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걸어가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고 없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네는 성경을 응하게 하민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달5월의 첫날입니다. 오월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태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 부류의 부모는 내가 자녀를 위하여 고생한 것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고. 그런데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녀에 대해 이런 마음을 가지면 자녀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원망하고 상처를 줍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부류의 부모는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자녀 때문에 받은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나는 너를 키우며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 줄 모른단다. 너 때문에 사는 맛이 낫고 힘들 줄 모르고 살았다고 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자녀들을 존중하지요.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느끼게 해주지요. 그래서 그 자녀들의 자존감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 이런 자녀는 부모님의 말씀에도 순종합니다. 사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으로 부모를 존경하게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자녀는 요한 사도가 말씀한 것처럼 진리 가운데 행하여 부모를 기쁘게 합니다. 부모의 진정한 기쁨, 그것은 자녀들이 날마다 새롭게 되고 아름답게 사는 거죠. 10절입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분이 그렇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것이 모두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삶에서 거듭 증명이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세다들판에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해가 뉘엿뉘엿 졌습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먹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곳이 빈들이니 저들로 마을에 들어가 무언가를 먹게 해 주십시오. 그래요. 그때 예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곳은 빈들입니다. 먹을 것을 살 곳이 없습니다. 가진 돈도 없습니다. 게다가 그곳 사람들의 숫자가 성인만 5천 명입니다. 지금도 그만한 음식을 준비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 입장에서 그 일은 불가능한 일인데, 불가능한 일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에게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물었어야 하는데, 제자들은 묻지 않습니다. 자, 묻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일의 주인공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11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 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제 예수님께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시간이 가까워지자 예수님의 마음도 분주해집니다. 그러나 그분의 관심은 이 땅에 남겨질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우리들입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고옵소서. 예수님은 우리가 변화되어 믿음 안에 든든히 서는 것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그걸 기대하십니다. 변화와 더불어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길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할때 하나인 것이 둘이 하면 둘이 아닙니다. 셋이 될수 있고 넷이 될수 있기 때문이죠. 눈사람을 만들 때 작은 것을 굴리면 나중엔 엄청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위하여 예수님은 기도하신 거죠. 12절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인이다. 예수님은 니 땅에 계실 때에도 계속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는 곧 본인을 위한 것이며 동시에 제자들과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게세만의 동산에서 예수님은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모물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말씀합니다. 이런 기도의 부탁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며 또한 시험을 앞에 두고도 알지 못하는 제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없었다면 제자들은 모두 주님을 버리고 돌이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말합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탄식의 기도가 있기에 우리는 온전할 수 있습니다. 변화와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로 사는 5월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내 삶의 변화로 주님의 기쁘시게 하는 5월이 되게 해 달라고요. 성령의 기도를 기억하며 기도로 승리하는 5월 되게 해 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내 삶의 변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5월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기도를 기억하며 기도로 승리하는 5월 되게 하옵소서.